안녕하세요. Would you pray for my country? 파트를 맡고 있는 김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며 기도할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전에 나누었던 북한 기도편을 함께 시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면적은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이며 인구는 약 5,100만가량이고 그중 5%에 해당하는 250만 정도가 외국인 체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무교가 3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 30.1% 그리고 불교가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세는 계산법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외국에서는 이를 Korean Age라고 부릅니다. 과학과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한국에 아이러니하게도 미신과 토속신앙이 아직까지도 깊이 뿌리내려 있는데요. 이를 증거하듯 한국엔 무속인이 200만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목회자가 10만인데 비하면 20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하면 단일민족, 과학적인 글자체 한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 속도, K-POP, K-드라마, K-푸드 등의 한류 열풍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오던 한반도에 고조선이 세워진 것이 한국 역사의 시작입니다. 고조선의 폐망 전후로 여러 나라가 생겨났고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펼쳐지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 북쪽의 발해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10세기 고려가 등장하면서 한민족 단일국가의 시대를 시작했고 14세기 조선이 이를 계승, 19세기 고종황제에 의해 근대 한국의 시작인 대한제국이 수립됩니다.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도 같은 시기입니다. 1884년 미국 감리교회 맥클레이 선교사가 교육과 병원 사업 목적을 내세워 고종황제로부터 선교사의 입국을 허가받게 되고 이로 인해 한국의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일본에서 복음을 접하고 한국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선교사들에게 호소한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다큐를 함께 링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후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와 1950년부터 3년간 이어진 한국전쟁과 국가분단은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기 이후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통령제를 실시하였고 그때부터 독재와 군사정권, 부정부패와 인권탄압 등 혼란의 성장기를 거쳐 지금은 아시아권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는 나라이자 노미널 GDP 10위의 경제국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온 한국은 단시간 안에 경제적 성공을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성공과 함께 많은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과잉 경쟁, 물질 만능주의, 집단이기주의, 정치극단주의, 외모지상주의 등 탐욕과 시기로 물든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한국 사회를 뒤덮어버렸고 이는 세대 갈등, 가정 파탄, 알코올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정신질환 등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비교 대상이나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섬김의 기쁨을 아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공주의에 물든 한국 교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깨닫고 돌이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짓 진리로 가득 찬 시대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오직 말씀을 좇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림 속 주인공은 청년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유는
아마도 민족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 아픔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그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씩 혈주선이니 흙수저이니 하는 국가와 사회를 탓하는 거친 표현들을 접하게 될때 저의 마음은 너무 불편해집니다. 이 나라가 지켜지고 이렇게까지 세워지기 위해 흘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한다면 결코 쉽게 입 밖으로 낼수 없는 표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는 것을 그치고 더 힘들고 아파하는 옆에 이웃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한국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 한국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